자, 마지막 3세트 2온에서 펼쳐집니다. 3세트 전장 2온. 자, 먼저 이몽규 선수는 5입니다. 갈색. 자, 그리고 초록색 토스로 김승현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11시. 다음 일정은 다음 주부터입니다. 이번 주 일정은 이걸로 끝이고요. 다음 주 일정은 하루 아니면은 이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다다음 주 및 다음 주가 연말이다 보니까 선수분들이 좀 바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좀 개인적으로 바쁘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일정 조율이 나올 것 같아요. 일정 조정을 하면은 바로 제가 방송국에다가 공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변경을 요구하신 선수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스코어 상황은 1대1 동점이에요. 3세트 2온이고요. 자, 상대가 원서치가 안되는 자리니까 99게이트로 출발하는 모습인데 이몽규는 대각 트릭 쓰면서 13멀티빌드거든요. 이게 또 선풀이라서 홍구가 진짜 좀 불안할 때 많이 쓰는 빌드입니다. 오버풀보다도 오히려 빌드가 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스포닝풀이 훨씬 빨라서 구발업하고 저글링 타이밍은 동일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원의 처리를 하는 체제상의 한계는 있지만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스포닝풀이 빨라요. 결국 저글링이 빨리 나온다는 거고 육링 찍으면서 멀티를 먹으면은 앞마당도 지킬 수 있는데 저글링도 빠릅니다. 연애의 얼굴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래봐도 모쏠은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서 앞마당 가져가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몽규. 아니, 헤어지고 나서 사진이라든지 연락처 이런 거 다 지웠는데 뭔 어떻게 인증을 해요? 연락했던 내용도 다 지웠구만. 자, 대각선이고요. 드론 서치를 통해 상대방 구구 계신 거 봤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성큰 하나만 깔면서 저글링은 막 찍으면은 결국 막습니다. 당장은 이몽규가 분위기가 좋다는 거죠. 와, 본진 들어가는 거 막는 김승현의 움직임도 좋기는 한데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러 출동하는 모습이지만 4질럿 확인하고 적절하게 저글링 뽑아주면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앞마당 완성되고요. 4질럿 출발했는데 성큰 하나 깔면 무난히 막죠. 나가있는 저글링도 본진으로 돌아오면 되고 김승현 선수는 어차피 내 전략이 들통났으니까 멀티 먹으면서 운영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어차피 무리수 두면서 질럿을 소모용으로 쓰면은 상황이 안 좋은 게 더욱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불리해지니까 지금 판단은 질럿을 아끼면서 멀티를 먹고 따라가겠다는 생각입니다. 3회 처리 이후 가스기지까지 올려주는 모습이고요. 자, 넥서스도 올라갑니다. 이러면서 포토 하나 깔겠다는 생각에 포지 올렸죠. 자, 사이버네틱 스코어.
어차피 토스도 당장 공격 나올 의사가 없어요. 포토를 깐다는 거는 더 이상 추가 질럿을 찍는 게 아니라 추가 태클을 타면서 앞마당을 돌린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몽규도 지금은 드론 찍으면서 멀티해야 돼요. 질럿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저글링을 뽑으면서 멀티를 먹고 자기도 드론 확보하면서 레어 테크 타는 거. 예, 그게 이몽규가 해줘야 될 일이고요. 자, 사이버네틱 스코어 이후에 스타게이트까지 올려줍니다. 자, 앞마당 가스 들어가주고요. 발업조차 안 했죠. 레어 먼저 찍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발업을 찍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역시나 이번에도 커닥을 준비하는 김승현 선수. 예. 공일업 돌아가면서 포지 공일업. 커닥 이후 커공발. 뭐 그 정도 빌드가 될 것 같아요. 1세트도 그렇고 2세트도 그렇고 아까 1경기에서 1, 2세트 모두 다 마찬가지의 빌드를 보여줬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빌드를 쓸 것 같습니다. 근데 2세트와는 달라요. 1세트와 똑같습니다. 2세트는 아둔이 빨랐는데 이번에도 1세트처럼 아둔이 살짝 늦어요. 그리고 질럿이 왔는데 지금 성큰도 있고 저글링도 바깥쪽에 맞아있어가지고 이 질럿 때문에 피해를 좀 볼 것 같거든요. 어? 저 안 튕겼죠? 어이구, 뭐야. 저, 제가 튕긴 거 아니죠? 다행이네요. 오케이. 약간 김승현이, 네, 김승현 선수가 갑자기 디스 걸려가지고 놀랬네요. 자, 경기가 다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 얼마나 이득 보는 겁니까? 다섯, 5킬? 그러면서 질러 갑니다! 막을 수 있나요? 아, 저글링은 맞네요. 이런 막기야, 막겠죠. 근데 이게 따로 싸우면 안 돼요. 한꺼번에 싸워야죠, 지금! 질럿만 싸먹으면 이몽규 페이스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먹히는 분위기인데요? 와, 근데 컨트롤이 장난 아닙니다. 김승현. 자, 결국 어떻게든 잡히긴 하겠지만 더 본점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추가 저글링 계속 나오면서 막혀 있습니다만 그 저글링으로 질럿을 깔끔하게 싸먹었으면 지금 저글링 뽑을 타임이 아니라 드론 찍으면서 좀 더 풍족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상황이 썩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 대비는 다 돼있어요. 템플라카이 올라가고요. 포토 두 개에다가 저걸 지금 질럿 네 마리 있는데 이거 들어가는 거는 무리죠. 자, 이제 바로 또 됐거든요. 공일업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장 타이밍도 위기인데 공업 되는 순간에는 공발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저글링을 지금 무리해서 쓸 게 아니라 성큼 깔면서 심시티와 방어타워를 끼고 싸워야죠. 자, 김승현도 상대방 성큼 강제시킨 거에 만족하고 네, 그냥 빠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무리하지 말아야 돼요. 괜히 또 질러 싸먹히면은 이몽규 선수가 드론 짤 수 있는 타이밍을 주거나 아니 딴 걸 할 수 있거든요. 자, 병력도 묶고 이제 자기가 추가 멀티를 먹던가 게이트를 좀 더 늘려가지고 다른 유닛 조합을 준비하던가. 자, 히드라예요. 아, 니꺼크드님께서 우리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우, 아,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지게 욕해가지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 진짜 되게 신경쓰였는데 이렇게 100개 선물해주신거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추가 멀티 최대한 끊으면서 100개 매니저 이방 뭐야. 아니 100개 쐈으니까 뭔가 답례라도 드리고 싶은데 뭐 딱히 답례 해드릴 거 없으니까 매니저라도 드리려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왜 이렇게 비웃으세요? 너무하시네? 자 이제 임원규는 또 판단을 할 건데 임원규의 성향상 6회 히드라 이후 01업을 찍지 않았을까? 6회철에 히드라를 하면서 01업을 찍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만간 공격을 가겠죠. 예, 토스가 트리플을 먹으니까 이 앞마당 쪽으로 공격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물약으로 밀어버릴 겁니다. 너무 사사롭게 신경 쓰지 마셔요. 알겠습니다. 예, 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해출이 6개예요. 게임 소리가 컸으면 좋겠어요? 어떠신가요, 이제? 자, 이몽규 하나의 추가 멀티를 더 가져갑니다. 더 높여야 돼요? 쥐꼬리만큼 높였다고요? 어떤가요? 아우, 우리 메이저 FG님 1312번째 팬가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커요? 아 조금 더 낮춰야 돼요. 자 로보틱스 올리면서 럴커 체제 응수를 하려고 이제 드래곤 템플로 가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몽규도 뭐 이런 장기전 구도라면은 충분히 할만하죠. 챔버 두 개에다가 퀸즈네스트까지 하이브 테크를 타면서 좀 더 경기를 길게 내다보겠다는 겁니다. 소리 좀 낮추자. 아니 어느 장단에 맞추라고. 아니 높여도 뭐라 그러고 낮춰도 뭐라 그러고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최대한 들어드리고 있잖아요. 이 목소리 나...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제가 잘못이었네요 그러면. 자 어쨌든 지금의 구도는 뭐 양 선수 모두 다 할만한데 이런 구도라면은 홍구 선수가 오히려 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커세 잡아준 거 좋고요. 왜냐면 아까 상황이 많이 암울했잖아요. 그래서 그 필 타가지고 김승현이 추가 멀티를 먹으면서 빨리 공격이 콤보로 이렇게 딱 들어왔으면은 분명 병력 공백기로 미치는 타이밍에 이몽규 선수는 굉장히 큰 고비를 맞았을 텐데 그 타이밍에 찌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몽규가 이렇게 안전하게 멀티를 가져가면서 하이브로 넘어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 그런 개념도 되었습니다. 결국 김승현은 여기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추가 멀티를 9시 쪽에다가 펼치던지 병력 뽕뽑기를 해가지고 뚫어버리던지. 자 근데 게이트 9개 상태 10개 11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번 좀 세거든요. 자 나갑니다. 자 이몽규 럴커는 많거든요. 병력도 많습니다. 양 선수 모두 병력 많은데 김승현 병력이 좀 어중간해요. 이거 갔다가는 진짜 스톰이 제대로 꽂히지 않는 이상은 어지간해서는 못 들을 것 같거든요. 자 한번 공격은 가는 거는 좋아요. 근데 그 시도로 아예 작정하고 끝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대충 압박을 하고 숨통을 조이는 예, 그런 의미로 가야지 아예 올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센터만 잡는 상태에서 저그 병력 많다 싶으면 들어가지 말고 멀티 먹고 따라가는
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러면서 뒤를 칩니다. 야, 드래곤 잘리면서 이제 뒤쪽으로 빠지겠죠? 야, 드래곤 많이 줄였는데요? 오, 드래곤! 그러면서 12시, 근데 12시는 막았죠. 뺄꼭질 이틀째 하는데 멈추는 방법 좀 숨 참으세요. 직방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가스가 되었으니 이제는 더 많은 유닛을 양산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보다 디파일러. 자, 디파일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김승현은 아직까지 추가 멀티가 없거든요. 지금에서라도 추가 멀티 먹으면서 이제는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이몽규 선수가 이제 성장할 만큼 성장을 했거든요. 정면으로 맞붙어쳐가지고는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정교한 테크니컬한 그런 플레이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김승현의 플레이는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건데 정면으로 맞부딪히면 싸먹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에는 멀기 먹고 센터 잡으면서 셔틀 플레이하는 게 좋은데 결국 들어가는 거라면 완벽히 밀어야 됩니다. 과연 밀 수 있을지. 근데 병력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완벽히 밀어야 되거든요. 스톰 대박. 스톰은 대박. 자, 그래도 드래곤 비율은 아직까지 살려남아 있으니까 이거라도 살려봐야 되는데 못 살릴 것 같아요. 아, 김승현, 저그를 상대로 프로토스는 힘으로 누르는 거는 안 됩니다. 옛날 시절에 나가능했지 요즘에는 셔틀 견제를 하면서 멀티를 먹고 그 다음에 더 길게는 연기를 내다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히면은 저그가 당연히 땡큐죠. 이 일 없댔죠. 공격을 갈 거면 언제 갔어야 됐냐? 아까 갔어야 돼요. 아까 여기서 이득 엄청 볼 게 있잖아요. 그때 공격을 갔어야지 이몽규가 정신 못 차리고 거기서 아 쥐쥐 치면서 광탈구 되는 건데. 아니 근데 너무 시간을 주고 자기가 멀티 먹은 것도 좋기는 한데 그게 또 상대편에게 시간을 주는 그런 개념도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3월티가 무난히 활성화되면서 하이브 완성되고 디파일러 마운드 올라가면서 저글링 아나로 완성되고 저글링 방위룸에다가 지금 히드라 이몽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버로드 센터 쪽이 다 뿌렸어요. 아, 이거 지금 안 되겠는데요. 이제 오히려 역으로 밀립니다. 역으로 밀리면 이제는 나올 수 있는 게 GG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몽규, 와 진짜 이 경기를 역전을 하네요. 왜 가통구가 통구 이몽규 선수를 그렇게나 찬양을 하는지 매번 보면서 느끼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서도 한 번 더 느끼네요. 홍구 잘합니다. 추가 멀티 없는 프로토스 이거 못 막으면은 GG죠. 근데 최종전 3경기 여기까지 어떻게 이끌어왔는데 김승현 선수 아쉬우니까 GG를 못 치는 거지만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GG. 결국 이몽규 선수가 진출을 하고 김승현 선수는 안타깝지만 광탈을 하면서 양 선수의 희비가 교차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투운기계 이몽규 선수죠.